나만 알고 싶은 최고의 프로가 전하는 이야기 파인골프 앤유. 오늘은 G투어와 WG투어를 평정한 최남매 최혜지, 최민호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혜지 프로가 준비한 레슨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코스만 나가서 우드만 잡으면 긴장하시는 분들, 최혜지 프로처럼 배포 있게 우드 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골프도 되게 간단하고 쉽게 치는 걸 좋아하고 약간 제 스타일이 스윙 스타일이나 약간 루틴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 오늘 이 제가 간단히 드리는 팁으로도 충분히 우드를 잘 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한 네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드를 빈스윙 했었을 때 어떻게 치시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빈스윙을 하는데, 지금 혹시 뭔가 잘못됐다라고 드는 포인트가 혹시 아셨어요? 얘기해도 돼요? 네, 일단 채가 클럽에 닿지 않았어요. 그죠? 클럽이 땅에 닿지 않았지. 아 그렇지. 채가 클럽에 닿지 않은 게 뭐예요? 나 순간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채가 클럽이 안 닿았다. 땅에도 안 닿았거든요. 클럽이 땅에 안 닿았다. 예, 클럽 헤드가 땅에 안 닿았다. 연습스윙 할 때.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자 이게 제가 왜 그러실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왜 우드라고 하면은 다 쓰러 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자 보세요, 근데 쓴다는 게 사실 저희가 뭐 빗자루를 쓸 때도 사실 다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쓰잖아요. 뭔가 내가 땅에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아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으셔서 일단 빈스윙부터 진짜 땅에 클럽이 닿질 않는데, 이게 이 상태로 공을 쳤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 탑볼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빈스윙 때부터 나는 탑볼을 치기 위한 빈스윙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공이 일단 정타에 나오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올바른 빈스윙은 저는 무조건 제가 빈스윙을 할 때도 이 우드에 정말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거의 뒷땅을 칠 정도로 강하게 일단 땅을 한번 쳐줘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이 타이밍에 맞출 거다라는 좀 정확한 그런 임팩트 타이밍을 잡는 빈스윙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루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목을 위아래로 살짝 흔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우드 클럽을 잡거나 긴장됐었을 때 이 손목이 굉장히 딱딱하면 클럽은 정말 밀치기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임팩트를 이렇게 딱 칠 수 있는 환경의 손목이 아니고 굉장히 딱딱하게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도 일단 경직도, 그러니까 손목에 대한 경직도가 있으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루틴을 이런 식으로 빈스윙 때부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땅을 스쳐주시고 공을 치기 들어가기 전에는 손목을 한번 살짝 들어서 풀어주신 다음에 어깨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주시고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장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드에 스윙을 했었을 때 그냥 임팩트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로우 부분은 없어. 그냥 임팩트만 했는데 그 내려오는 나의 그 몸을 썼던 그냥 속도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드 외 뭐 소리가 다 어디선 여기서 나야 된다. 아니면 임팩트 이후에 빨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우드를 칠 때는 정말 팔로우는 힘을 거의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보통 좀 우드 미스샷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윙 자체가 팔로우가 굉장히 강하죠.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 제 이 우드로 이 공을 언제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스샷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스윙의 이 우드의 끝은 정말 임팩트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팩트 때 모든 힘을 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더 편안해 보이는 스윙이 팔로우 때 뭔가 더 힘이 들이지 않는 그냥 정말 깔끔한 스윙을, 저는 임팩트만 위주로 하는 깔끔한 스윙을 좋아하는데, 제가 필드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드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치세요? 저도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드로 뒷땅을 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드로 뒷땅을 치라고 해도 이 생긴 이 비주얼 자체가 뭔가 아이언처럼 뒷땅 쳐서 팍 박히는 그런 비주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뒷땅을 아무리 치려고 해도 사실은 더 임팩트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을 내가 임팩트 타점에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순간적으로 잘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웃기겠지만 우드 뒷땅 한 번만 제발 쳐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공을 잘 맞춰야지 찍어 쳐야지 쓸어 쳐야지 이런 느낌보다 어차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뒷땅을 친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치셔도 더 우드를 정말 편하게 좀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드를 딱 잡았을 때는 딱 그렇게 네 가지만 신경을 쓰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네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셔서 정말 우드 잘 맞았었을 때 댓글로 남겨주세요. 뒷땅의 효과가 좋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꼭 그 임팩트까지만 우드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이즈 프로 레슨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임팩트까지만 신경 써라.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하려고 또 쓰러치려고 또 피니시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 다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체이즈 프로 얘기대로 말대로 클럽을 땅에 내려놓으면서 여기서 임팩트가 끝입니다 하면 맞아요. 아이언 치는 것처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빈스윙 때도 차이가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임팩트까지만 끝 했었을 때는 빈스윙도 정말 이런 빈스윙이 나와도 좋아요. 근데 아마 또 많은 골퍼분들께서는 빈스윙, 우드 빈스윙을 한번 하세요 했었을 때 맞아요. 네, 우드로 네. 한 300m 치실 것 같은 네. 그런 인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임팩트가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좋은 점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다 좋은 귀에 다 박히는 레슨이지만 우리가 힘 빼세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체이지 프로가 어깨를 내려놓는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고 손목에 힘 가시는 분 많아요. 네, 근데 아까 에즈 프로가 손목에 이렇게 위아래로 네. 한 번씩 흔들어 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손목이 굳어 있고 긴장되는 순간 이 손목이 굉장히 경직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공을 칠 때 저는 이렇게 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밀어치기 하듯이 치게 네. 돼서 이 클럽을 절대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루틴이 이렇게 손목을 살짝 들어서 이 경직도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냥 보통 어딘가에서 제가 필드에서 하고 있는 일도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내놓고 자꾸 이렇게 손목에 대한 느낌을 되게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경직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공이 안 맞을 네. 때. 그러면 그래 이거 좋아. 이것만 하고 들어가서 스윙하면은 굉장히 유연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드 잘 맞으세요? 저 우드 솔직히 진짜 안 맞거든요. 저는 우드가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쓴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잘 안 쓰는 타입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우드를 찍어 치는 느낌으로 샷을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어서 보통 긴 클럽은 일단 좀 쓸어 치는 느낌으로 그렇죠. 많이 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생각이 좀 전환이 조금 됐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또 이제 저는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찍어 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뭐 제가 쓸어 치지 말고 그냥 제가 찍어 치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쵸. 이 우드로 찍어 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네, 생긴 것도 아이언처럼 날카롭게 생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뭔가 찍어 치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막 박히는 느낌이 드시고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뒷땅을 쳐라 라고 하면 정말 예쁘게 이 생긴 거에 맞게 잘 떨어져서 잘 맞거든요. 그리고 왜 많은 골퍼분들이 빈스윙 때 땅을 못 치나를 봤더니 다들 우드는 쓸어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땅에 이렇게 닿는 순간부터 나 찍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찍어 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들었다가 임팩트까지만 그냥 내려놓고 그다음에 전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드시다고 하면 정말 한 번쯤 그냥 내가 어차피 탑볼 나서 안 맞는 거 내가 뒷땅 나서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은 우드샷을 정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드를 치다가 탑볼 많이 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우드만 잡으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체이지 프로가 알려준 어깨 힘 빼고 손목 힘 빼고 임팩트까지 그리고 뒷땅 치는 느낌으로 네, 정말.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 우드 쉽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멋진 우드샷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최우수의 여러분들도 편안한 우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혜지 프로가 우드 레슨을 해줬는데 동생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대부분 저희가 이제 프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힘 빼는 법을 이미 마스터한 사람들, 예. 힘을 빼낼 줄 아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필드에서 이제는 많은 이제 비기너 분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가 진짜 불필요한 힘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저렇게 모든 루틴들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클럽을 퉁퉁 떨어뜨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힘 빼는 법을 알게 돼서 너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레슨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나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빼는 거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